그 이제 뭐 아까 좋은 먹거리 이제 뭐 육류나 달걀 선택도 그렇고 뭐 채소도 이제 과일도 뭐 신선한 것들 살림 어쨌거나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그런 식품들을 사야 되는 뭔가 이유나 강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과일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채소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은, 그 제철에 나는 그 채소나 제철에 나는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것이 영양도 가장 많고, 이제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그 혈액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잘 이렇게, 그 요양을 하시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암 발병부터 한 7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암 요양센터를 제가 많이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 한 3년 넘게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랐던 것은 20대, 30대 암 환우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40대 초반에 제 사촌 동생이 또 암에 걸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 공장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 먹으면 비용이 쌀 수는 있어요. 비용이 쌀 수는 있는데, 이것이 결코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수명이라든지, 그, 막대한 그런,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질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저희가 솔직히 외식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외식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생채소나 생과일을 드시는 거는, 뭐, 요리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르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음식을 먼저 많이 먹으면, 나쁜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적게 먹게 되니까, 그것이, 건강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채소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이제 뭐 작가님을 만나고 싶다거나 작가님께 뭐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일단 그제 책을 꼭 사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제 책에 그 어떤 다이어트 질문지를 올려놨고, 이제 그것을 제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린다고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네이버 카페에 그 지속가능 다이어트 책 이름과 똑같은데요. 지속가능 다이어트라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백집사 힐링 스쿨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내가 민집사 키친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식단을 이제 저희 아내가 다 만들었고, 레시피 만드는 방법이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민집사 키친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시면은 좋은 그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속가능 다이어트 네이버 카페에 가면 어떤 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 다이어트 카페에 지금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 건강한 음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언론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저희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비가 바로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점 건강한 채식이라든지 건강한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채소 과일, 그리고 친환경 환경에서 자라난 그 소, 닭, 돼지, 그리고 계란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네. 그것을 생산하는 분들은 점점 더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소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소비자가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면 무조건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은요, 그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육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홀푸드 마켓이라든지 네. 그런 건강한 우리나라에는 또 한살림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 건강한 음식을 파는 그런 마트들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좋은 유튜브를 보시고 또 좋은 책을 읽어서 내 몸에 좋은 그런 소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란을 1번, 2번, 3번, 4번 나눠서 네. 하는데 4번 달걀 제일 싼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닭들이 자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음식점이든 뭐 사람들이든 가장 많이 찾으니까 네. 양기업자들도 이 4번 계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건데 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뭐 1번이나 2번 계란을 선택하면은 4번 계란 안 팔리네? 네. 하고서 양기업자들도 이제 네. 축사 환경에 바꿔서 1번, 2번에 계량 생산 늘린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가 바뀐다는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